5억이 아닌 9억까지 급여, 비급여 싹 보장이 돼요. 싹 검사비부터 약값, 이동비, 식대까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처치비, 수술료 중 이번에 25일날 메리츠화재에서 따끈따끈하게 미친 대박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산의 약관은 수술 주요 치료비. 네, 훈구화재가 없어진 이유가 있었죠. 훈구화재는 모든 치료시에 보장이 됐어요. 근데 훈구화재가 없어졌고 나머지 회사들은 수술 주요 치료비, 뇌혈관과 허혈성을 위해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혈정용해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요거 딱 세 개만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뇌혈관 허혈성으로 인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인 뇌혈관 허혈성으로 치료를 하는 수술에만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뇌혈관 허혈성으로의 수술일을 발생한 치료 제로대 중 관상동맥 카테터, 비관용수술이죠, 관상동맥 스탠드, 그리고 뇌혈관 카테터 스탠드, 그리고 뇌동맥 코일색 전술, 이런 거는 뇌혈관 허혈성 주요 치료비에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술로 인해서 혹은 혈정용해 치료비, 이거는 진료 세부 내역서에 혈정용해 수술 행위료, 그래서 비급여 포함해서 혈정용해 치료에 정의해서 정한 혈정용해 해제의 약제비를 말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 수혈 중이잖아요. 수술비나 혈정용해 치료비 맨 마지막에 종합병원 중환자실, 그래서 수혈 중에서만 된다.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는 중환자실 치료로 인해서 중환자실 입시일로부터 일단 퇴시일까지 발생한 급여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 자, 타사는 급여, 비급여도 다 보장이 된다라고 판매하지만 뭐라고 해야 했죠?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처치비, 수술료 중 이 문구를 다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내용을 얘기하냐면요, 비급여 치료비는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시면 처치비, 수술비가 있어요. 우리가 급여 부분에 일부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이 있는데 이 공단 본인 부담금을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처치비, 수술비가 있어요. 얼마죠? 58,000원. 이 460만원 중에 58,000원이에요. 58,000원. 자, 메리츠는 모든 치료에 급여 치료 보장으로 총 얼마죠? 이 급여 부분 3,456,402원을 보장해줘요. 하지만 타사는 급여, 비급여 이게 두 개가 다 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타사는 급여, 네, 340만원 맞죠? 비급여 114만원 중 460만원 보장인 것 같죠? 그래서 급여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죠? 급여의 340만원과 비급여의 114만원, 그래서 총 병원비가 460만원 나왔는데 요게 보장이 되는 것 같죠? 이러고 눈속임이에요. 아닙니다. 약관상 뭐라고 나와있죠? 약관상 처치 및 수술료 중 급여, 비급여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치 및 수술료는 급여가 얼마 나오죠? 58,000원. 비급여가 얼마죠? 700원. 그래서 58,000원만 보장이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58,000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타사 훈구화재는 다 돼요. 훈구화재는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훈구화재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해지하시면 안 돼요. 지구상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우리 내생의 전설의 보험 앞으로. 그래서 훈구화재는 이 약제비, 병원비 모두 보장이 돼요. 그래서 훈구화재는 여기 보시면 340만원 급여와 비급여 110만원, 그래서 460만원이, 그러니까 급여, 비급여가 합산된 게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만 통원시에는 25만원밖에 안 돼서 나머지 430만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돼요. 입원시에는 다 보장이 되지만 훈구화재는 모든 치료비가 보장이 된다고 했어요. 급여와 비급여 340만원, 110만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60만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훈구화재 빼놓고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뭐라고 했죠?
일단은 수술 그리고 혈정 용해 치료비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르츠에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 훈구과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훈구과제는 모든 병원비가 460만원 훈구과제는 나오지만 타사들은 수술비와 그 다음에 혈정 용해 치료비 수혈 그 다음에 뭐죠? 중 수혈중만 돼요. 수혈중 수술비 혈정 용해 치료비 중환자실 요거 3개만 되기 때문에 이 58,000원과 그 다음에 여기 비급여 700원 이 두 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액에게 58,0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타사들은 뭐 식비, 입원비, TV 수신료 다 안 됩니다. 타사들은요. 근데 지금 메르츠 같은 경우는 급여만 돼요. 비급여는 안 되고요. 이 비급여는 이게 보장이 안 돼요. 메르츠는. 하지만 급여가 이 모든 게 이 모든 340만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훈구화제는 요것과 요게 같이 되지만 없어졌기 때문에 메르츠는 비급여는 아예 안 되고 급여의 이 모든 거 340만원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메르츠와 KB 빼놓고 기존의 훈구화제 빼놓고 모든 보험회사는 뭐만 된다? 요 수혈증만 그래서 수술비와 혈정 용해 치료비 중환자실로 인해서 이 급여의 58,000원 비급여의 700원 그래서 합산해서 거의 얼마다? 액에게 58,000만 보장이 된다는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별표 5개요. 그러면 식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밥이 보약이다. 아파도요 밥을 잘 먹어야 약도 먹고 건강해지는 식대료도 치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대도 보장해주는 메르츠예요. 식대료 매우 중요하죠. 자 타사는 아까 뭐가 된다고 했죠? 수술비와 혈정 용해 치료비와 중환자실만 된다고 했잖아요. 중환자실 요것만 돼요. 이게 그러면 시술 첫 치료 요것만 돼요. 급여 부분과 비급여 요기 몇 배가 안 됐지만 요 두 개만 돼요. 이게 타사가 지금 급여와 비급여가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메르츠는요 여기 보시면 급여 부분이 전부 다 보장이 돼요. 급여 부분이. 급여 부분이 전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로 입원하면 하루 3끼 먹는데 식대값도 무시 못하죠. 메르츠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타사는 수술비와 혈정 용해 치료비와 중환자실 그래서 수혈 중만 됩니다. 타사는. 하지만 메르츠는 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예, 이렇게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르츠가 급여만 된다고 하지만 비급여까지 같이 되는 수혈중보다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훈구화제 무조건 유지하셔야 돼요. 무조건 병원비 다 나오니까. 다음은 재활치료비는 어떻게 할까요? 타사는 종합병원 이상급만 돼요. 그리고 혈관질환 수술치료 받으면 끝이에요. 종합병원 수술 후에 전문 재활병원, 한반병원,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르츠는요 모든 병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성, DB, 현대는 종합병원 이상만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뇌졸중, 후유장애로 인한 편마비가 왔을 때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메르츠는 일반병원, 한밤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타사는 종합병원 이상만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재활치료는 혈관질환 중에 재활치료는 골든타이밍이에요. 발병 3개월 이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을 했는데요. 재활의료기관은 수술 후에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 시기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전문기관 지정병원 확대에 따라 급여치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 사업이에요. 든든한 재활팀, 꼼꼼한 환자평가, 합리적인 입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평원에서 같이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회복 기재, 여기 보면 회복기 재활병원이 왜 좋은가? 일단은 초기 재활, 집중 재활,
보험 적용 이 모두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재활 의료기관 지점병원이 있는데요. 서울은 7개, 뭐 국립재활원, 뭐 로이병원 많이 있습니다. 경기는 11곳 있고요. 인천, 이거는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 다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충북은 4군데, 충남은 2군데, 대전은 4군데, 대구는 5군데, 그 다음에 경북은 2군데, 경남은 3군데, 부산은 6군데, 강원 1군데, 전북 1군데, 그 다음에 광주 1군데, 제주 1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대상 환자로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이에요. 척추 손상이나 외상성, 비외상성 척추 손상도 가능한데요. 입원 시기는 발병 또는 수술 후에 90일 이내까지, 입원일로부터 180일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대상 환자군 근골격계예요. 그래서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및 치환술, 하지 부위도 절단이 되는데요. 비사용 중후군도 있고요. 발병일로부터 산정특례가 30일까지만 되죠. 나머지는 하지 부위 절단이나 비사용 중후군은 60일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리츠만 유일하게 보장이 되는 요양병원은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비 영수증 보면 급여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고 비급여도 돈이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병원비가 270만원 나왔어요. 본인 부담금. 그래서 급여에 본인 부담금 이렇게 하시면은 돈이 많이 나와서 여기 보시면 총 지출한 게 830만원. 이미 납부한 거. 이게 산정특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해서 금액만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리츠에서는 모든 병원에서 되기 때문에 한마병원 급여 부분, 한마병원 급여 부분이 얼마나 왔죠? 474만원. 이것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메리츠는. 하지만 타사는 종합병원 이상급만 되고 일단은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보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470만원 못 받고 비급여 부분 360만원 전혀 다 못 받고 0원으로 종합병원 이상만 되고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중환자실만 되기 때문에 매우 보장받기 힘들다. 약관에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자. 잔악계나 속지 말자. 그래서 기존에 목요일까지 가입하신 훈구과제는 무조건 유지하셔라. 훈구과제 깬다고 하면 2년 끊으셔라. 친인척이라고 해도. 자, 다음은 한의원 첩약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병원비 영수증 급여 부분이 470만원, 비급여가 360만원 나왔잖아요. 여기서 한약, 물론 한약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보시면 뭐 여러가지 급여와 비급여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첩약 비급여 적용이나 걱정하셨죠. 하지만 올해 4월 29일부터 첩약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한의원 첩약도 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상 질환으로는 우리가 월경통, 아니면 요추 추간파 탈출증, 뇌혈관 후유증, 안면 신경마비,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마비, 이런 것 불량 이런 것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첩약 건강보험 급여에 본인 부담금은 한의원은 30%, 한방병원, 한방진료과목 운영병원은 40%,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방진료과목 운영 종합병원은 50%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보장치료 체크해요. 검사비, 처치비, 통원비, 재활비, 입원비, 식대비, 요양병원은 돼요. 됩니다. 하지만 타사는 삑 안 낸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범위는 2대 질환은 보장 범위 중요하죠. 뇌혈관 질병 코드 10개, 허혈소 6개. 하지만 타사의 뇌혈관 허혈소 진단 코드뿐만 아니고 타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코드 52개, 여기서 중요한 I49, 기타 부정맥, I50, 심부전, 아니면 발작성 빈맥, 심방세도 및 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는 혈관 질환 52개. 타사는 달랑 고작 겨우 뇌혈관 허혈소 합산해서 16개밖에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 자, 비교해도 부정맥 다 보장이 돼요. 타사는 안 돼요. 심근병증, 심부전 보장이 돼요.
나머지 류마티스, 만성 류마티스, 심장 염증, 중증 방치 차단, 특정 동맥경 혈관, 그리고 모두 다 심망소대, 협심증, 뇌혈관 이런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메르츠는. 하지만 타산은 안 된다는 거. 자, 메르츠는 52가지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은 급여만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모든 치료가 된다는 거, 급여에 대해서. 하지만 타산은 질병 코드가 16개이기 때문에 52개에서 보장이 되는 메르츠나 KB보다 질병 코드가 보장 범위가 적다는 거. 하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네, 급여, 비급여 다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 단점은 모든 치료가 되는 메르츠의 반에 일단은 급여, 비급여 되지만 수, 혈, 중, 수술비, 혈중용해 치료비, 그 다음에 중환자실만 되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한 질병으로 여러 치료받아도 뇌졸중으로 의심소견, MRI, CT 찍었어요. 수술 후에 14일 입원했는데 경동맥 스탠드 삽입술 했어요. 혹은 3개월이 재활 및 관리, 언어치료, 물리치료 했어요.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일단은 12월 30일까지 병원비를 모아서 최대 4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질병으로 치료비로 합산했어요. 다른 질병으로 여러 치료를 받아도 상관없는데요. 부정맥 치료, 입원비, 심장 초음파, 고주파 절제술 혹은 협심증, 관상동맥 조영술, 스탠드 삽입술하고 부정맥 재수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 냉각분석 절제술 했어요. 다른 질병으로 치료비가 합산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범인은요, 부정맥으로 대합병원 사이 입원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기타 심장 부정맥 I49예요. 그래서 급여에서 732만 8,520원 나왔다. 비급여는 아예 안 나왔어요. 자, 보장 체크를 하시면 부정맥, 심부정 I50, 그 다음에 심근병증, 동맥혈관으로는 메르츠가 됩니다. 하지만 타산은 보장이 B 안 되고요. 뭐만 되죠? 뇌혈관 코드 I60서부터 69, 그 다음에 I20서부터 협심증을 포함한 I25까지 총 16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범위는 주상병, 부정맥이에요. 그 부상병도 역시 협심증이 있고요. 보험을 잘 아시는 분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정맥 시술 받았는데 진단서에 부상병이 협심증으로 진단 문구가 청구했거든요. 보험회사는 이런 자료를 보고 지급 불가하다며 협심증 치료 관련된 치료를 구비해서 재청구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 진단금은 진단서에 있어도 받는 게 아닐까요? 진단서 상에 주상병 코드를 부정맥으로 받으면 허혈성 심장이라는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요 치료비는 어떨까요? 특히 메르츠 같은 경우 혈관질환 52개 그 아이코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정맥 포함해서 주상병, 부상병 구분 없이 52개 코드로 일단은 진단을 받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타산은 뇌혈관 허혈성이 I60, 그다음 질병 코드 10개, I20서부터 25, 질병 코드 6개, 총 16개만 돼요. 주상병이 부정맥은 보장을 못 받아요. 왜냐면 부정맥 코드가 없으니까. 하지만 협심증은 여기 안에 포함이 협심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상병으로 협심증이 되지만 주상병 부정맥으로는 보장을 삑 못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범위는 이사약관이에요. 약관에 보면 2대 질병 통합치료는 주상병으로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은 경우 주상병은 진료의 원인이 된 주된 상병을 말하며 원인에 대한 판단 의사소견 의무기록지 검사 또는 치료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에치손보 같은 경우 주상병이라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네요. 이거는 훈구과제를 디스하는 거네요. 주상병 부정맥 부상병이 협심증이에요. 이런 경우 주상병뿐만 아니고 부상병도 협심증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주상병 협심증 부정맥 받기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장 범위로 인해 내가 진단받은 질병이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좀 확인하세요. 2대 주요 치료비 다 같은 치료비가 아니에요. 2대 주요 치료비로 꼭꼭 그래서 비급여는 안 되지만 급여로 인해서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오늘 정말 훈구화제 이어서 설레이는 메리츠화제, 그래서 야심차게 요양병원, 재활병원 최대 정액까지 9억까지 그 다음에 급여, 비급여, 급여가 보장이 된다는 거, 모든 치료가 되기 때문에 타사의 급여, 비급여가 비록 되지만 수혈증, 수술비, 혈정용해치료비, 중환자실만 되는 것보다 그거 버리고 비록 급여만 되지만 급여에 식대비, 검사비, 치료비, 밥값, 식대비, TV 수신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메리츠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호망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조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은요, 메리츠가 오랜만에 메리츠답게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 안녕히 계세요.